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양준 목사, 저할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다 알겠지만 여왕과 왕비는 달라요. 여왕은 군주제에서는 집권자야, 집권자. 근데 왕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백성과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옆에서 살림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건데, 왕비가 여왕 노릇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개판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개판일까? 그건 무조건 아마추어가 간 거야. 그 모르면 가만히 쓰러지잖아요. 반이라고 또 간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실제적 흐름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건드려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를 현장에서의 계시,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현장에서의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현장에서 계시를 유지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계시로, 기록된 계시로, 기록된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거를 무한정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 그거 읽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딱 마감시켰어. 이거를. 그래서 계시가 기록된 계시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기록된 계시를 이 시대밖에 해석된 계시로 역시 뭐예요? 말씀의 선포죠. 말씀의 선포. 그래서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치과 여기 뼈 같은 것들을 아무나 할수 있어요. 그 고리 잡는다고 하죠.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비뇨기과 가서 옛날에 고리 잡을 때 그거 있잖아요. 어떤 그 사무장이 하는 경우도 제가 강남에 뭐 성형외과 사무장이 돼. 그런데 제 친구인데 자연사야 버렸어. 죽었어. 근데 이제 사무장이 나 통화를 하다가, 진호 나 바빠. 왜? 그랬더니, 나 수술 들어가야 되더라고. 의사 선생님 바쁘대. 내가 자기가 수술 들어야 돼. 성형외과 누군가 얼굴을 막 만졌을 거야. 근데 나중에 부작용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리고 급한 사정인데 막 마취 전문가가 있는데 마취 안 깨면 어떻게 할 거야? 참 위험한 일들이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그 해석된 계시로. 근데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가 딱 완성됐으니까 하나님 일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시가 완성된 거고, 그리고 예수의 초림과 초림이 단회적이고, 예수의 초림이 단회적이고, 성령의 강림이 단회적이지만, 딱한 번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객관적 계시라고 합니다. 객관적 계시라고도 해요. 객관적. 근데, 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한 번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지금 있을 수가 없어. 마지막 날에 그 증표는 다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돼. 응? 근데 이제 이 단회적이나,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강림이 그 마가의 다락방의 단회적이지만 그분의 역사성은 계속된다. 응? 역사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이 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 지구는 고사하고 조그만 달덩어리 여러분이 돌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우주에, 아니 세상에 사람들, 내가 아마 이거를 컵을 딱 들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이게 둥둥 뜨기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야.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 후보 중에 허 땡땡 허 모 씨가 지가 공중부양한다고 에라이씨 그 사기꾼 하나 날 뻔했는데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딱 알아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놀라. 돌덩어리가 지금 허공을 떠들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허공이 떠들고 있는 돌덩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태양에 조금만 가까우면 다 붙어 죽어요. 태양도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 누가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 감탄하고 그 만드신 분을 그 찬양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자꾸 막 정복하려고 그래. 인간의 이 정복 속성은 아주 그냥 바벨탑 쌓는 그 속성은 버리지 못해. 목성 가서 뭐 하려고? 그 막 인류가 막 살 수 있는지. 왜냐면 지구 다 망쳐놨거든. 언제 망할지 모르거든.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잘 갖고 갖고 그 돈 있는 놈만 살 거야? 지금 잘 지구를 잘 갖고 갖고 살면 되잖아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때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요. 이사야 당시에 이 현장에서 바로 그 이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아수르가 막 그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포로. 이걸 열어놓고 포로. 그런데 포로기 때 집단적으로 주님께 막 부르짖는 그러한 노래를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사야 64장입니다. 이거를 뭐라면 집단적 예가라고 그래요. 코뮤니얼 레먼트. 그 집단적 예가. 이거를 집단적 예가라고 하는데 집단적 예가. 가끔 이렇게 박자라든가 이제 뭐지 그 좀 이렇게 신득 있게 듣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여기 많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좀 전문용어를 좀 썼어요. 집단적 예가 커뮤널 컴은 다 함께라는 거죠. 함께 뮤널 커뮤널 레먼트가 뭐예요? 애가잖아요. 애가 집단적 애가, 공동의 애가. 그래서, 이거를 막 슬퍼갖고, 이 포로 끌려갔는데, 아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 애가예요. 코미널, 레이먼트. 이렇게. 근데 이 장르가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 64장입니다.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 선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적 사관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미 가르쳤죠? 이전에 신명기 시대가 있었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적 사관이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적 사관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그러니까 니들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여호수아 시대 바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장로들 있잖아요. 뭐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다 저기 신경 쓸 거 없어요. 안수 집사들 자기 다음 이어갈 안수 집사들 있잖아요. 그들 신앙만 계속 신경만 쓰면 돼요. 그거. 그다음에 권사님들
그 관리 이런 것만 간부들만 잘 해주면은 그게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또 보고 배운 안수 집사들이 그걸 또 서리 집사는 평신도들 향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그 대령이 중령 소령을 통솔하듯이 이게 계제장이 대대를 막 통솔하듯이 그거를 해줘야 돼.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는 천부장이 백부장을, 백부장이 50부장을, 50부장이 10부장을. 그래서 이게 쭉 체계를 갖췄잖아요. 그 교회 체계가 그겁니다. 온통 안수 집사에만.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들은 또 이제 막 그냥 그 헌금 계술 돕는다든가 아니면 뭐, 뭐 전도대 활동을 한다든가 막 하여간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면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몸도요, 운동 안 하는 몸들은요,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그러니까 특히 근력 운동.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강경을 죽을 뻔한 사람이, 나도 막, 어떻게 나는 것 같더니, 운동할 때막 뒤로 막 뛰고 막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막 뭐를 들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뒤로 적기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간도 같이 움직이더만, 이게, 간도. 그 오정이 바뀌어. 힘을 주면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 여기만 근육 붙는 게 아니라 같이 근육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계가 된 건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하면 돼. 이렇게 해줄게. 가 아니라 명령에 처음에, 순종해. 그럼 축복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셨네. 왜요? 네가 순종해지면, 네가 순종만 친다면. 뭐냐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체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100%, 인간의 책임 100%. 어떤 인간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우리가 노력하냐고. 네 책임 100%야.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뜻을 들으셔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너희가 말한 걸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요. 된다, 한다,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저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들 갖추면요 모든 게 원활해집니다. 하나님 뜻을 자기 백성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집단적 예배를 부르느냐? 포로니까. 포로는 특징이 뭐예요? 주권을 뺏겨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마음껏 쓰질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자유도 없고.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 마지막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 이제야 막 대책이 안 된다고 해도요. 내가 그래서 충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생들이 그때 벌써 뭐 몇년 전,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막 치고 올라갈 때, 잘 나갈 때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막 애들한테 강의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보내면, 니들 작은 게큰게 생각하지 마라. 나 농어촌 내려가면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 더 많더라. 열 가구도 안 되고, 20 가구도 안 되는데, 거기 한 명은 살리겠다고, 그 사명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해라. 성공 실패를 보지 말고, 돈 많고 적고를 보지 말고, 직업을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생각해라, 사명. 그렇게 생각한 남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집단적 애간을 부른 게 64장이에요. 여기 보면 막 그냥 부르짖음이 그냥 한없이 나오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자기들의 부정함을 깨달아.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때 죄진 자들은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아주 막 민족이 망해가는데도 지들이 왜 망해간지 몰라. 아니 지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가난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데 지들이 왜 망했는지 몰라. 이유를 몰라. 지가 해놓고. 여러분 지금요 지옥 갈 사람들 그 저기 뭐야 나중에 심판 때 봐갖고 지가 왜 거기 사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들려주는 거죠? 왜 자꾸 들려주죠? 알라고 알라고. 근데 이게 신천지들은요 내부로 들어와서 알려줘. 이거 또라이들 아니야? 그래갖고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작전이 여러분들 이미 잘 알지만 이미 동영상 다 나왔더만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지들이 찍었고 지들이 전전한 거 아니야?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왜냐면 어? 교회 내 출근들 들어가면 그 담임 목사를 바벨론 음료로 고입시켜라. 아, 뭐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더만 그걸 모략전도라고 하죠. 그걸 교육을 받은 교회들은 방어를 참 잘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무너진 게 뭐냐면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꼭 이단 경계지휘 있거든요. 그때 막 이단 전문가를 돼서 계속 하는 교회들은 잘 방어를 했어. 근데 그걸 안 차나요. 우리도 쉬었는데 쉬는 기간 동안 있잖아요. 청년부 싹 날라고 그랬네. 청년부 회장이 신체집 받는데 고급 간부되어 버렸어. 그거 몰랐지. 막 그냥 대거 그냥 쫙쫙쫙 빠지는데 그거 몰라요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6개월이면 교육 끝나니까 1단계. 응? 근데 여러분 몰라. 근데 남은 자들은 깨달았어. 아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르는 자들은 지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좀 적을 물리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의 지난날 죄를 다 고백해요. 이사야 64장 1절에 보니까 워낙은대 주는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아는 거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5절 먹어요. 이 남자들이 알아. 지들 죄를 알아. 어? 남은 자들은 알아. 64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알죠? 포로 끌려간 이유를 알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저주를 진노. 그죠? 말씀 분석 중에서 그래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오래돼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 우리나라는 3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잔류예구 토착예구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권을 해버리면 야 완전 일본이 돼버리지만 응?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개그 콘서트 뒤에 일본 개그맨 절반, 한국 개그맨 절반. 왜 일본 가세요? 이거 무슨 일본 공영방송 KBS가?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 뭐 독도에 뭐 한미일 연합군 뭐 잠깐 정박하게 한다고? 미친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군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군 기지에 왜 일본군 주둔시키냐고 자위대가 잠시 온다고? 나 이거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어느 심정이냐면요. 우리나라 식민지 되기 전에 의병들 그리고 막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걸 죄를 깨달아야 했는데 우리가 죄 져서 이 민족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 죄를 회개를 안 해. 뭐냐 우상숭배. 부정부패. 자, 근데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기록된 계시를 보면서 오늘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이 민족이 왜 포로가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사에서 53장에 보라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였거든. 인간은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제가 어릴 적에 가르쳤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와야 되고 인간은 인간 나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핵심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와야 되고 인간은 인간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무리 의롭다 해도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우린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쪽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하면서 아,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한다고 광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재이 모여갖고 귀탄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 막 창피해가지고 기독교 핵심은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또한 사랑과 자비와 양선 막 이런 건데 막 무슨 무서워 죽겠어. 우리 한국교회 정말 IS 교원들 같아. 근데요, 이사야 시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 아니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기독교 국가야. 근데 그 국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대.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야, 지금 이 상태야. 그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던 얘기야. 여러분 이게 기록계시 보고서 아 이사야 시대 이랬구나. 그럼 못 알아봐. 오늘날 해석된 계시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라고. 우리 민족 이거는요 이사야에서는 뭘 쓰냐면 개개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책적 말씀이 이사야에서예요. 개인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봤던 잠언이라든가 우리가 이 그런 처세에 대한 건 또 따로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구조악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서는 개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건 국가 민족에게 집단적 예가라고 커뮤널 레먼트라고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남은 자가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게 이 64장이에요. 그리고 뭐라면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종종 토기장으로 잘 비유하죠. 성경에서는 왜 토기장이랍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주님 다 왜 이 모양을 만드셨어요? 원망하지 마. 그 투기자의 마음이야.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이쁜 데죠. 나는 교회 봉사할 때 사람들은 막 나는 못생겼어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이뻐.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이뻐. 여러분 투기자의 마음이에요. 투기자. 그러니까 자기가 쥐어진 걸 나는 정말 못났어요. 나는 힘이 없더라고. 힘이 어릴 때부터 젖병으로 가지고 힘이 없어. 그리고 그 지부력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못 났는데도 나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증거리가 있잖아. 근데 태어날 때 장롱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습기도 낳았잖아요. 간증거리 있잖아요. 그 난 태어나자마자부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역사 이 역사성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안 될 게 없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가만히 어떨 때는 너 가만히 서 있어. 그럼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설치지 않아요. 절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는 문제야. 이 민족 있죠. 딴 거 필요 없어. 남은 자를 찾아 지금 하나님.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집단적 예가를 하자고. 우리 남은 자들 정말 이 민족을 해서 커뮤니얼 레이먼트 집단적 예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